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은 국내 가족돌봄 아동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약봉투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광고로 제작해 가족돌봄 아동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반응으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소비자가 심사하는 광고제에서 수상에 영예까지 안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초록우산이 가족돌봄 아동 문제를 다룬 돌봄 약봉투 광고 캠페인으로 제3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수상했습니다. 초록우산은 가족돌봄 아동의 주요 동선에 약국이 있다는 실태 분석을 토대로 돌봄 약봉투를 도입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픈 가족들을 돌보기 때문에 주요 동선에 약국과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약국에서 이 약봉투 속에 그 아이들의 겪게 되는 하루하루를 좀 그려넣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가족돌봄임을 알게 되고 가족돌봄 아동임을 알게 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캠페인입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의 현실을 담은 돌봄 약봉투 약포지와 안내지, 포스터를 특수 제작했으며 대한약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국 약국으로 캠페인 파급력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소비자가 뽑은 광고상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소비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광고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요. 선한 아이디어다라는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초록우산은 가족돌봄 아동들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